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정치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제목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어제 아마 저녁 시간 정도에 이제 문재인과 바이든 간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이제 나왔지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아마 노컷 뉴스에서 가져온 건데 10분 정도 뭐 통화했다. 그래서 문재인은 십자가를 선물로 주고 바이든은 뭐 문재인을 좋은 친구라고 불렀다. 뭐 실제 이건 언론 보도용 이제 멘트인 것 같고 실제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 바는 없죠. 예. 그래서 뭐 이번 통화는 사실 뭐 지난번에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바이든 측에서 문재인을 만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걸로 좀 수랑설레가 좀 있었죠. 원래부터 뭐 말이 없었다. 있었다가 뭐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문재인 측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이번에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논의는 더 이상 말과 할 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재인이 선물로 줬다는 그 십자가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DMZ 비무장지대 철조망 제거한 거 그걸로 만든 십자가를 선물로 준 것인데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두 사람 간의 보도 내용은 안 나왔지만 이 십자가라는 상징성이 많은 것을 이제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고 봅니다. 이 사진 속 사진은 2021년 10월 29일 날 바티칸에 간 문재인이 이제 교황과 단독 면담을 했는데 그때 이 십자가를 선물로 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같은 십자가, 교황한테 줬던 십자가를 이제 이번에 바이든한테 선물로 줬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와 미국 간의 관계 설정에 관한 분위기에 대해서 어떤 상징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체 상황을 보면은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전 세계 패권국이긴 하지만 윤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외교적 결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미 동맹을 강화하자고 모셨는데 바로 전임 대통령을 직접 만나겠다고 했다가 그게 좀 여의치 않는 분위기가 느껴지자 그 미팅이 없었던 것이다 라고 취소를 했다가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해석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걸 다시 전화 통화를 다시 억지로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문재인과 반드시 통화를 했다. 반드시 문재인과 메시지를 나눴다. 그래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곤혹스럽게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보여져 온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제가 지난번에 정치 논평 9편에서 다뤘던 제목인데 윤을 경계 왜 경계할까라는 제목이고 군사 동맹인 쿼드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에 미온적이었고 당선인 신분에서 보낸 친서를 박대했죠. 바쁘다는 이유로. 그다음 초청을 받아놓고 한국을 방문하면서 전임 대통령을 만나겠다. 라는 언급을 했던 부분이 갈수록 사태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회동은 결국 불발됐지만 이게 전화통화로 이어지면서 바이든의 강력한 의지가 지금 보여진 거거든요. 한국에 있는 동안 문재인과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교감을 하고 그것을 바깥으로 알려야 되겠다. 예. 거기에 가장 수모를 당하게 되는 윤 대통령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겠다. 심지어 이런 것까지 내비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이런 부분이 너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말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지금 마련해주고 있어요. 그게 사실 바이든이 하고자 하는 일이고 왜냐하면 그게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밑에 있던 당국자들끼리만 이야기하던 내용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상당한 아이러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상징성이다. 그게 많은 걸 대변하고 있어요. 지금은 상황이 십자가와는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그래서 제목에서 적었다시피 바이든이 문재인을 만난 이유는 윤석열과 북한의 김정은에게 동시에 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뭡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 미국의 위협 요인을 제거해주고 북한이 필요한 미국과의 수교를 맺는 것이죠. 북미 종전선언.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잖아요. 이걸 바이든이 되살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지지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여건으로 작년 말 정도에 종전선언이 됐을 수도 있었지만 이게 부득이 연장됐다. 그러면서 강경한 대북 정책을 지닌 정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고조된 긴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걸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말로 하자면은 김정은 옛날의 그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국이 지대한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나 바이든이 그것을 조정하겠다. 예, 윤석열을 견제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간 동북아 조정대 역할을 해온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수모를 안길지라도 나는 그를 통해서 당신과 의사소통할 수가 있다. 예전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비록 지금 그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정치논평 8편, 이게 작년 이제 한미정상회담 끝나고 올렸던 영상인데요. 이 부분에 잘 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남북 문제, 남북이 통일되고 나서 남한에 미군이 주둔해도 괜찮다는 북한의 언급. 상당히 큰 부분이죠. 예. 또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하는 거 있죠. 대중국 견제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두 사람이 합의했던 내용이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바이든이 트럼프가 했던 북한과의 진전된 관계 설정, 그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핵심이고, 거기서 한발더 나가는 내용이 들어있지요. 근데 반면에, 우리 새로 당선된 윤 대통령은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승계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죠. 그게 미국의 큰 지금 우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과격한 방법으로 그 의사 표명을 한 것이죠. 만남 추진 그리고 전화 통화까지 더 드라마틱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 메시지를 윤에게 던지는 메시지, 김정은에 던지는 메시지,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의 향후 발전 방향이고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미국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이다. 그 외의 것은 우리는 존중하지 않겠다. 특히 정권 출발 초기에 와서 그 점을 확실하게 박아두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거죠. 그게 상대방은 비록 수모로 굴욕적으로 느껴질지라도 하겠다. 그만큼 미국이 이 사안을 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서 뭐 우리가 미국의 전 입장을 다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상황을 보는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한 한반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내부에서 그냥 바깥을 보는 거 하고 입장을 바꿔서 바깥에서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는 많이 다르거든요. 예, 거기서 오는 새로운 스파크가 일어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입장에서 한번 한반도를 볼게요. 지금 남북의 경제력, 그 군사력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지죠. 자, 그러면 바이든을 위시해서 서구권의 나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역사가 지금 뭘 설명하고 보여줬습니까? 이렇게 자식처럼 가까울 수 있는 민족. 항상 같이 다시 통일이 되려는, 일통을 하려는 그런 바람이 너무나 강한 민족. 예.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 10위권 안에 드는 강력한 나라가 이런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외세의 영향으로. 이거는 다시 원래대로 하나로 복귀하려는 힘이 강력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자, 그런 나라들이 통일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취해왔느냐. 자, 세계에서 하나밖에 안 남은 유일한 분단 국가고 그 나라가 힘이 많이 세졌다.
그리고 남북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졌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군사력 증대를 많이 했다. 미국이 지지한 부분도 있다. 미사일 사거리 점차 늘려주다가 해제해버렸죠. 고체 연료도 해제했죠. 즉, 이제는 한국이 어느 정도의 세계 강대국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받는 국가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 스스로 힘으로 크겠다는 한국의 의지가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적절하다. 그리고 미국은 대화로서, 논리로서 한국을 그리고 통일된 한반도를 미국의 편에 둘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경쟁을 한다. 선의. 이런 상황까지 발전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새로 등장했지요. 그래서 조정자 역할을 하던 문에서 덩치가 커진, 국력이 훨씬 강해진 한국이란 나라에 이제는 윤이라는 대북 환경책을 들고 나오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미국에서 면밀히 조사했겠죠.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을 모두 면밀히 검토하고 비교했겠죠. 새로운 대통령이 어떤 성향인지. 도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통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훨씬 과격한 방법으로 통일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남북의 경제력, 군사력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남한이 북한을 쳐서 김정은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흡수하려고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도 가끔 참수부대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자, 미국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 바이든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저는 바로 그것이라고 봅니다. 북한도 지난 한 70년간 전쟁 준비만 해온 나라입니다. 사람이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예요. 미국이 압박을 받고. 군사적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꺼번에. 그리고 그런 급격한 방법으로 상층부를 제거한다고 했을 때 전쟁이 길어질 수 있어요. 북한에서 ISIS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미국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북한 사람 전부 다가 탈북민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70년, 80년 유지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런 도발적인 행동이 남한 측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한미 간의 군사동맹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도발이 조금이라도 계획과 어긋나서 덫이 난다. 그래서 남북 간에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군이 우리나라 땅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미군은 자동 참전이 되는 것이고, 북한이 개발해놓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을 향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죠. 어쨌거나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안된 상태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이든이. 윤이 당선됐다고 그 계획이 끝난 게 아니다.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점이고, 나중에 지금 당장 해결은 못 됐지만 나중에 우리가 해결을 하는 방식도 그 방식이 될 거다라고 메시지를 강하게 던진 겁니다. 동시에 윤에게는 그 외의 계획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를 미리 해두고 간다. 너를 계속 살펴보고 있을 것이다. 주의해라. 지금의 모멸감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나는 강력한 경고를 한 거예요. 안면몰수하고. 그리고 이런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문재인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화 라인, 대화의 라인이 끊어지지 않게 중요한 가운데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보호해놓고 간다. 그 존재감을 확실히 심어주고 간다. 그거는 윤한테도 그렇고 김정은한테도 그렇고 중국한테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왕치산도 다녀간 거죠. 지금 미국의 입장은 당신들이 여기서 남한이 긴장 관계를 촉발시킨다면은 대통령의, 남한 대통령의 체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컷업해서. 자, 그런데 윤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에 이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저그 말, 한미동맹이 약해졌다라고 지지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실상의 내용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미국의 품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걸 지켜준다? 많은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자들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
나한테 가장 편한 곳,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곳. 세상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키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 외교적 패싱을 당했다고 볼수 있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메시지를 던지고 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외교적 패싱이 지속될지 몰라요. 새로운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지켜보겠다는 것이죠. 미국 대사관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자기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하고 갔는데. 자, 오늘은 문재인과 바이든의 통화에 대한 어떤 제 세상 돌아보기에 의견을 한번 드려봤고, 지금 한반도의 새로운 정부의 탄생, 그리고 대북 강경 기조가 미국의 안보에 직결된다, 안보에 큰 위협이 될수 있다라고 미국이 강하게 지금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강한 견제, 적나라한 견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